삼성전자의 첫 웨어러블 로봇 봇핏이 곧 베일을 벗을 전망입니다. 이 봇핏이 올해 추석 전인 9월 초에 출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초 이 봇핏은 작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올해로 출시가 좀 밀린 바 있었습니다. 이 삼성의 첫 웨어러블 로봇 봇핏은 초기 생산 물량이 약 1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과 걷기 운동이 필요한 사용자들의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연령층의 근력 강화 그리고 체력 증진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칼로리 소모가 이 로봇을 착용했을 때 1.6배 늘어나서 체중 관리 효과가 있고 또 골반의 가동성을 높여서 좌우 보행 대칭성을 52%까지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자세 교정 효과 그리고 이것을 맨몸으로 운동했을 때보다 봇핏을 착용했을 때 코어 근육의 약 1.2배, 하체 근육도 1.6배 개선되면서 근력 강화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첫 웨어러블 로봇인 봇핏이 곧 출시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도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 위주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SPG는 삼성전자와 약 2년간 공동 연구 개발한 끝에 개발한 구동형 액추에이터를 봇핏에 단독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봇핏의 좌우에 두 개의 액추에이터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레시스와 SBB테크는 함께 봇핏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렌시스가 메인 공급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제품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소모성 부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탑스도 대표적인 봇핏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요 납품사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이제 완성품을 제작하는 업체이고요. 최종 조립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아서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탑스의 주가도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텍 역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동부 모듈, 메인 모듈, 센서 모듈, 통신 모듈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모듈 매출은 올해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함께하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오늘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실지 딱 알았는데 삼성 SDI입니다. 오늘 잘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좋게 보고 있으니까 또 가지고 나왔겠죠. 네. 자, 7월 달도 제가 세 번을 말씀드렸고, 자랑을 하니까 민망하네요. 이번 8월 달에도 네, 한 네 번 정도, 네 번. 오늘까지 하면 한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삼성 SDI가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뭐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스텔란티스와도 지금 이제 1공장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 올해 안으로는 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2공장도 지금 이제 준비가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또 GM이랑 지금 또 공장을 합작 공장을 좀 만들겠다 했는데 그것도 2027년 되면 완공이 될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 캐파를 이제 두 배로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외형 확장 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왔다면 이제부터는 외형 확장 쪽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들려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군사용으로 쓰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CATL의 제품을 배제하겠다, 쓰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이지고요. 그중에서 오늘 포스코 DX가 가장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뭐 그다음에 좀 보게 되면 뭐 포스코가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이끌어가는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SDI가 뭐 오늘 뭐 5% 정도 올라왔지만 다른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라톤은 42km지 않습니까? 이 42km에서 2km 안에서의 누가 1등을 할지는 끝나봐야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에 좀 더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뭐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포비아 얘기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뭐 각형에 대한 배터리가 그나마 3원계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뭐 GM과도 합작사를 만들어가지고 합작 공장을 지금 현재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히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외부적인 좀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삼성 SDI에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오히려 도요타보다도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저는 계속해서 저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단기간 큰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 SDI가 더 많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본다면은 기간은 뭐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걸까요? 저는 본다면은 뭐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2차전지 같은 게. 예, 뭐 그리고 이제 공급망 문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그렇죠.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거의 배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관세를 높이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그 수혜는 반드시 한국 기업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 현재는 거의 뭐 많이 내려왔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도 막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주가 특별하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5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깨지면서 최근에 뭐 30만 원까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도 뭐 30만 원대이긴 합니다만 지금이 오히려 조금 밸류상 봤을 때 미래 성장 가치에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과 기관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배터리 기업들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에 조금 더 큰 점수를 주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화전자인데 보니까는 자화전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1% 가깝게 급등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주 하루도 안 빼놓고 자화전자를 샀는데 오늘 시장에서 1.6%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자화전자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갖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 뭐 자화전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이미 애플향 부품 공급으로 인해서 이 실적이 지금 지난 4분기서부터 지금 다시금 대규모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폰 16 시리즈가 이제 9월 9일 날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아이폰 16 시리즈의 이 폴디드 줌용 손떨림 보정 장치 그리고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을 LG 이노텍과 초도 물량을 공급을 하는데 이 초도 물량이 아무래도 이제 올 4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의 거의 한 70% 정도를 이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 실적까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현재 좀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 그래서 20선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 19,800원 이하로 좀 분할로 쭉 모아가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잘 모아가신 분들은 충분히 좀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 한, 즉 2만 300원 이하로 밀리지 않는 한은 추가적인 양음양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또는 내일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 매수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2,500원 정도 자리 근접 저항을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중기적인 상승력이 쭉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조용합니다. 한미약품 1.7% 하락세, 3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은 제약바이오들이 좀 조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자, 뭐 한미약품도 오늘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았죠. 하지만 지금 한미약품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비만 뭐 노버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위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이제 세미글루타이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금 뭐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질병에 대해서 치료제로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전 동사에서도 지금 현재 비만 당뇨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임상 실험이 거의 한 2년 안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미국 FDA 승인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위고비와 같은 제품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 안에서의 내부적인 뭐 지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상속 문제 때문에 노이즈가 좀 발생한 것이 있긴 있지만 그 부분들은 뭐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거는 뭐 몇 달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악재로 좀 생각하고 나가실 분들은 좀 나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미약품의 자체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지금 이제 위고비와 같은 제품들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최초의 제품을 좀 내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구매를 할 수는 있어요.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동안 이제 맞을 수 있는 양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최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위고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사망률도 낮추고 노화가 촉진되는 부분들도 완화시켜주고 여러 가지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미약품에서 만들어낸다.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최초로 제일 빨리 이걸 상용화시킨다? 이 부분들은 분명 한미약품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뭐 생각보다 뭐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고 단기 상승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흐름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쌍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보여져요. 27만 원 부근을 이제 저점으로 잡고 쌍바닥 패턴을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고점 부근에 어떻게 보면 박스피 상단 부분까지 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같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제 마이너스 1.74 프로면 아주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평선은 그래도 지켜주면서 이평선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이평선도 이제 정배열화되면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9월달부터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미약품, 뭐 많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한미약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조정이긴 합니다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대에서 현재 저점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